복지율에 비례해서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두세 배가 높다고 효과가 두세 배가 있는 건 아닌데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댓글창으로 답변드리기 좀 공간이 부족해서 블로그에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유전성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5알파 환원효소 2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중에서 2형 차단율이 더 높은 건 어느 쪽인가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. 배경지식을 먼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. 유전성 남성형 탈모의 주원인이 되는 건 DHT라는 물질이죠. 근데 이제 DH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알파 환원효소라는 게 필요해요. 근데 5알파 환원효소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2형이 주로 모발에 작용하는 효소예요. 그래서 2형을 차단하는 게 이제 그 우리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약이고요. 1형은 사실 모발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은데 1형까지 차단해버리는 게 이제 두타스테리드죠. 요 2형 차단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똑같냐? 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두 개 논문을 제가 리뷰했는데요. 첫 번째 논문에서는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 쪽이 피나스테리드 쪽보다 조금 더 억제력이 높은 거죠.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2배 정도로 언급되었어요. 정리해보면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5알파 환원효소 2형의 억제율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5알파 환원효소 2형. 와, 되게 어렵네. 이 억제율에 비례해서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두세 배가 높다고 효과가 두세 배가 있는 건 아닌데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있죠.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. 두타스테리드랑 피나스테리드랑 대부분 효과는 비슷해요. 근데 한 30% 정도의 환자에서는 피나스테리드보다 두타스테리드 약간 더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차단 효과가 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효과들을 비교하면서 아마 좋은 처방을 드릴 테니까 적절한 약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